있습니다. 네, 가까운 옆산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아, 물소리도 정말 좋고요. 또 공기도 정말 좋네요. 오늘 또 숲속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기대를 하면서 또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대성황버섯이 대물이 하나 있네요. 좋습니다. 사이즈 좋죠? 골짜기가 그럴듯 한데요.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는 시야에 뽕나무가 그래도 하나씩 들어오는 곳이 산남자가 좋아하는 분위기거든요. 지금 뭐 전방 뭐 시야에는 뭐 들어오지 않아요, 뽕나무가. 개나무하고 뭐 병꽃나무 뜨문뜨문 이렇게 보이네요, 이쪽은. 옆에 골짜기로 한번 이동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. 많이도 달려 있네요. 얘는 정말 잘 자랐네요. 얘 엄청 오래된 애인데요. 자, 이렇게 오래돼도요,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. 보통은 이 정도 자라면요, 보통은 썩어버리거든요. 그런데 이 친구는 오래 자랐는데 이렇게 상태가 아주 좋네요. 달려있네. 자, 벚꽃 상황은 또 한번 골짜기를 한번 잘 만나면요, 채취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. 또 안 보이는 데는 죽어도 안 보이고요. 푸짐하게 또 몇 나무, 요 두세 나무에서 푸짐하게 땄네요. 많이도 있네요. 좋아요, 아주. 사이즈도 크네요. 병꽃나무 상황버섯 당금주를 담으시면 술 맛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술 맛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요, 하루 한 잔씩 약주로 뭐 드시는 거지만 그렇게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. 이쁘게 또 이렇게 한 나무에 또 나왔네요. 공짜가 있네요. 공짜가 상황버섯이 계획 상황이 이렇게 또 공짜가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또 여기도 공짜가 있네요. 많이 있네요. 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한 여섯 그루가 있네요. 병꽃나무 고목이 한 여섯 그루 있는데요.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자, 사이즈 좋네요. 작은 애들은 잘 안 떨어져요. 안 떨어지는 애들은 그냥 채취 안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. 혹시
고수님들은 잘 하시겠지만, 이제 뒷정리 하는데 이제 죽습니다. 이게 뒷정리 하는 게 좀 귀찮거든요. 이제 집에 가서, 이거 나무, 이제 이거를 뭐 칼이나 끌로 이 나무를 제거를 해야 하는데, 그거 제거하는데 뭐 이제 뭐 새벽까지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그냥 채취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더라고요. 대물이 있네요, 하나. 자, 와. 이렇게 드물게 이렇게 하나씩 또 나오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좋고요. 자, 병꽃나무 상황버섯이 좀 골짜기를 한번 잘 만나면요, 벗어나지를 못합니다. 하루 종일 그 골짜기에서 이거 따니라고. 먹어야겠네요. 내가 너무 고파요. 점심 약하고요. 달김치, 수저, 라면, 그리고 변비에 좋은 잡곡밥. 차에다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. 이렇게 간단한 것은